안녕하세요. 오로라 데코댄입니다. 이런 그립톡 어디서 보셨나요? 오늘은 신기하고 귀여우면서 재밌기까지 한 일석삼조 그립톡 만들기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초보자라도 쉽게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준비되셨으면 오늘의 스튜디오 오픈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피자 스피너의 핵심 아이템인 이 미니 베어링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 베어링은 이렇게 넓고 평평한 받침 부분과 약간 작고 도톰한 부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위에다 파츠를 붙여주면 그립톡 위에서 스마일이 빙글빙글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 베어링이 특히나 얇고 가벼운 친구라 부담스럽지 않게 레진아트 등의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만들 그립톡의 몸체인 이 투명 그립톡도 얇고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인데도 전혀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할 정도예요. 자, 그럼 베어링을 붙여주기 전에 그립톡 먼저 데코레이션을 해줄 건데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또 요새 유행이 키치잖아요. 저번 영상인 NCT 드림 분들의 캔디 테마 실커도 키치한 색감의 의상과 테마가 인상적이라 그런 느낌을 살려주려고 노력했었거든요. 키치한 느낌을 살려주려면 어떤 이미지가 좋을까 하고 생각해보다가 요새 마침 달달한 도넛이랑 쿠키가 땡겨서 도넛, 쿠키 모양 데코레이션을 키치한 색감으로 해주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이 팍 나더라고요. 색깔 같은 경우는 사실 파스텔 조색제로 써도 괜찮지만 이번에는 과감하게 아크릴펜으로 색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크릴펜을 꾹꾹 누르면 잉크가 나오게 되는데 넓은 면적을 칠할 때는 아크릴펜을 꾹꾹 길게 누르면 잉크가 더 많이 나와서 칠하기 편하더라고요. 딸기 도넛색으로 하트 그립톡을 다 칠하고 나면 꽃 모양도 키치한 느낌 가득하게 쨍한 파란색으로 꽉 채워줄게요. 전부 칠해주었다면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린 다음 베어링을 먼저 붙여줄게요. 베어링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했죠? 원래는 넓은 면이 바닥면이니까 하트 그립톡은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 작업은 레진으로 해도 문제 없지만 아마 순간 접착제가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립톡은 베어링의 위치가 크게 중요하진 않았는데 만약 위치가 반드시 센터에 와야 한다 혹은 위치 잡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볼펜으로 작게 표시를 하고 베어링을 붙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잠깐! 이따가 저희가 데코 다 끝나고 도밍도 할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도밍할 때 레진이 베어링을 침범해서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어링에는 돌아가는 접합부가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레진이 침범할 경우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아요. 그럼 좀 더 안전하게 베어링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도톰한 쪽을 바닥으로 향하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 레진을 약간 두께 있게 바른다 해도 레진이 접합부까지 넘칠 가능성이 많이 적어지겠죠? 이 방식은 좀 더 안전하게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권장드리지만 혹시나 도밍을 얇게 하시거나 안 하실 예정이라면 하트 그립톡처럼 붙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베어링을 완벽하게 붙였다면 본격적으로 데코레이션을 시작해줄게요. 아까 말했듯 쿠키처럼 꾸며주기 위해 스팽클부터 올려줄 거예요. 스마일이 이따가 어떻게 올라갈지 체크 한번 해주고 그 주변 부분에 아크릴펜으로 스프링클을 그려줄게요. 아크릴펜 특성상 매트하고 깔끔한 발색이라 살짝 무난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마무리 도밍에 펄을 약간 섞어서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를 줬어요. 베어링에 닿지 않게 살살 주변에 펴발라준 다음 마지막 스마일까지 베어링에 붙여주면 파란 쿠키 도넛 그립톡은 이렇게 완성! 진짜 돌리는 대로 잘 돌아가서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 하트는 크림 도넛이니까 위에 말랑말랑 흐르는 커스터드 크림을 그려줬어요. 스프링클도 몇 개 그려줬는데 이쪽이 어째 비어 보이죠? 이 부분에는 글자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달달한 도넛에 맞춰 문구까지 다 붙여준 다음 이대로 데코를 끝내기엔 뭔가 심심해 보이길래 커스터드 크림 테두리를 약간 진한 색으로 덧그리면서 명암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더 귀엽고 말랑말랑해진 느낌이네요. 마지막으로 스팽클도 하트 모양으로 골라서 알록달록 올려주고 도밍 역시 마찬가지로 펄을 섞어서 잘 펴발라줄게요. 저의 심혈을 기울인 도밍으로 베어링은 뱅글뱅글 잘 돌아가고 순간접착제 살짝 발라서 요 스마일 파츠까지 올려주면 이렇게 피자 스피너 쿠키 도넛 그립톡이 완성되었습니다.
쿠키 도넛에 초콜릿 장식을 손가락으로 톡 돌려주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피자 스피너 그립톡. 피자 스피너도 그렇고 데코레이션도 그렇고 사실 이번 그립톡이 너무 마음에 쏙 드는 취향 저격템으로 나와서 휴대폰에 붙이니까 자꾸 돌리고 싶어서 손이 가더라고요. 다음에도 베어링을 응용해서 작품을 더 만들어보고 싶은데 혹시나 원하시는 작품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